집이 없어가지고 뒤질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뒤지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호텔 생활이 아 너무 진짜 뒤질 것 같아요. 호텔 생활 뒤질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있어요 계속. 잠시만요. 로그인 적응이 안 되나? 잠시만요. 호텔 방송? 아니 호텔 방송은 좀 그렇지. 호텔 방송은 좀 그렇죠. 왜냐고요? 호텔 방송은 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 할 게 없어서 안 돼요. 거기서 안 됩니다. 지금 존나 할 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아 그냥 지금 뭐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만약에 진짜 하면은 제가 한번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예솔 이 새끼를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웬만하면 안 지키려고 저도 하잖아요. 그래서 킬 수 있으면 키고 거의 뭐 거의 안 킬 거예요 모텔에 아 호텔에서는. 저 밖에서 떠드는 거 혹시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그건 잘 몰라가지고 혹시 들리십니까? 아 들려요? 오케이. 뭐 적당하게 떠드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방음이 안 되니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오늘 일단 스토브리그를 시작을 하고 자 일단은 부금은 뭘 하나 뭐 부금 하나만 좀 틀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역 같다니까 진짜 비가 와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요? 비가 올라오면 쭉 오던가 가끔씩 와가지고 사람 덜 밖에 안 해 진짜. 아 존나 습하고 아 일단 여기 오려면은 하루 쟁일 걸려요 하루 쟁일. 그래서 이제 저는 호텔을 일단 홍대 근처로 일단 옮길 생각입니다. 내일까지 강남에 있다가 옮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사옥이 올라가 뭐가 뭐 되고 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급하게 이제 강남으로 만약에 제가 구했으면은 미리 봤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약을 다 했을 텐데 인터넷 3사 들어와야 되고 부스에다가 뭐 도배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잡히질 않아. 이게 왜냐면 전국에서 인터넷을 3사를 다 쓰니까 쉽지가 않나 봐. 그 수도 가스 뭐 이런 거 일단 삼성동 일단 이제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동에서도 제가 그 부스를 쓰고 했잖아. 복구 작업도 해줘야 돼. 복구 작업 제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알레르기를 먹었는 약을 먹었는데도 간지럽냐. 아 고양이 빡세네. 자 돈은 형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걸로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괜찮고 이제 방송을 못하는 게 저한테는 더 손해예요 지금. 방송을 못하는 게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그 이사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일 같은 거 다 때려치고 일단 쉬는데 그 못 쉬는 거는 일단 제가 쉬어버리면은 몰입감이 좀 빠지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지금 오늘 사장들이 잘 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스튜디오가 있는 것처럼 방송을 매번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중간중간 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오늘 그 사장들이 아주 잘 해줬어요 오늘. 이따 와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오늘 드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순위권에서 트렌디한 여태까지 트렌디한 노래를 했다면은 일단 다음 순위권에는 과거의 명곡을 도전하는 것도 일단
좋은 선택이라고 미리 말을 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팀들이 각자 이제 어린 친구도 있고 나이가 많은 친구들도 있어서 이게 좀 충돌이 나는데, 웬만하면 지금 아프리카 시청하는 인원들은 20, 30대가 많아요. 왜냐면은 시청 BJ의 나이에 따라 시청자도 시청자 나이도 따라가기 때문에. 아, 만모스다님 감사합니다. 와. 어제 블랙핑 플러스 잘 봤습니다. 맨누나랑 강누나도 곧. 블랙핑 클라스. 아 어제 맞아 어제 블랙팀 잘했지. 맞아, 실수 없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쭈가 조금 빵크 쪼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잘했던 것 같아요. 스트가 이제 뚜바비가 연락이 와서, 뚜바비가 원래 저한테 그 연락을 한 거예요. 나한테 방송용 카톡으로 뭐 부탁을 했나 봐. 근데 나한테는 안 왔어. 그 연하가 뚜바비가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막 이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한테 전화가 와서 일단 댄스팀으로 보내주는 게 낫겠다, 응원이면은. 왜냐면 가서 이제 응원만 하는 것보다 댄스를 보여주는 게 더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연아랑 이제 민아는 가고 싶다 했고, 원래 연아한테 연락이 와서 해가지고 애들 다 잘 홍보를 각자 잘 한 것 같아요. 깨비도 고생했고, 깨비가 그 카메라맨 역할을 아주 땀 흘리면서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청자들이 진짜 카메라 잡고 같이 땀 흘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거든. 깨비도 지가 섭외가 됐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 와가지고 가서 잘하고 와라 했는데 잘해가지고 아주 어제는 기분 좋았습니다. 뭐 그 다시 보기는 스트가 안 넘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전 잘 모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요? 저 시력이 안 좋냐고요? 아, 왜 시력이 안 좋냐고 물어보지 자꾸? 제가 가까이 있는 느낌인가요? 제가 시력이 아 너무 가까워서. 아 잠깐만요. 이게 뭐지? 아 게임스테 올라간다고? 와우 그게 나이스하네 진짜. 이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아니 내 나도 헷갈리네 씨. 내 집구석이 아니라. 뭐 요 정도만 해놓을게 그냥. 해가지고 아무튼 일단 이게 중간에 말이 샜는데 스타가 지분 1%만 달라 그랬다고요? 가져가라고 하세요. 예. 홍보만 얼마든지 저희가 된다면은 뭐 지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뭐 얘기한 게 그 2세대 아이돌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게, 유튜브적으로 이제 외부 홍보로 갈 거면은 지금 트렌디한 곡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트렌디한 곡이 유행이니까 그게 맞는데, 아프리 저희는 BJ를 망각해서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우리도 어깨가 올라가다 보면 애들 막 외부에 막 해외도 공연 갔으면 좋겠고 막 위문 공연도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BJ 하면서 시청자들 만족시키고 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로 우리가 인기를 얻는 거지, 그건 연예인들이 하는 거고 진짜 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일단 트렌디한 곡들 했으면은 이번에는 진짜 좀 물리지 않게, 우리 주주분들이 물리지 않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보는데 저조차도 이 가수를 정해서 이 곡이 이 곡 같고 저 춤이 저 춤 같고 솔직히 잘 모르잖아. 근데 트렌디한 춤을 추고 트렌디한 노래를 하나 했어. 그럼 우리가 또 추억에 잠길 만한 그런 무대가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없어버리면은 보면서 그냥 우리가 고생한 거에 일단 후원만 해주게 되고 나머지 우리가 감동을 쉽게 받지가 않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그 추억에 잠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BJ인 거를 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순위그룹 직원들은 전부 저조차도 시청자분들조차도.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저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순위그룹 하면은
개인 방송 정체된 인원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 방송이 잘 안 되면은 준비를 하고 켰는데 애들이 이제 순위 그룹 하니까 순위 그룹의 혜택은 딱 두 가지. 와서 컨텐츠를 준비해서 하면은 500명 볼 거 1000명 보게 되는 효과.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제 하나 뭐 있었지? 아, 생각할 게 많으니까. 효과, 그다음에 홍보 뭐 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그거밖에 없어. 개인 뭐 풍낙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실력이 있고 뭐 그냥 진짜 후원 큰손 빅핸드가 걸리면은 거기서 더 후원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순위 그룹 들어오면은 망각을 해요. 여기 오면 시청자 수 잘 찍히고 풍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프리카가 고였을 뿐더러 다 데크루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어디 들어간다고 소속된다고 이게 뭐 효과를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받으려면은 신규 우리가 초반에 지금 좀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들은 딱 원인은 한 가지죠. 초반에 고생했던 인원들 뭔 말인지 아시죠? 고생했던 인원들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을 뿐더러 나중에 기회도 더 주어지고 후원도 뭐 그 전에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시청자 수도 찍어봤을 수 있는데 주주분들은 물리기 마련이야. 뭐 그 진짜 하다못해 성형은 못하겠지만 뭘 준비를 하고 매력도 계속 키워야 되고 이제 BJ도 옛날에는 그냥 좀 뭐야 빵우니 같은 스타일 뭐 요런 스타일들이 먹혔는가 하면은 지금은 그냥 다 돼야 돼요. 다 충족해줘야 돼. 유튜브 SNS 이런 거 활발해져가지고 그냥 다 옵션이야. 그죠? 그리고 순위 그룹 들어오면은 일단 홍보가 되고 나중에 혜택 누리는 건 각자 몫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를 해서 키던가 매력을 키우던가 아니면 실력을 계속 키우던가 그냥 열심히 해서 수명과 맞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순위 그룹 인원들은 그냥 난 수명과 맞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깔끔하게 그만큼 벌고 그만큼 하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죠? 수명과 맞바꾸고 있지. 뭐 열심히 하면은 이제 밤낮 이런 거 가릴 필요 없이 열심히를 하니까 그죠? 이름 알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맞아. 계속 거기서 만약 이름 알리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진짜 그 본인이 매력이 1도 없고 준비도 1도 안 하고 재미도 없는 거야. 전 재미를 뭘로 줬습니까? 게스트로 줬죠. 게스트. 그런데 내가 왜 시청자 수가 맞냐 그 게스트를 보면서 내 매력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니까 빠져든 거지. 간단해요. 그래서 니네 매력을 순위 그룹 애들 매력을 찾을 수가 없어. 방송 보면서 여기서 나랑 합방하면서 사장들이랑 합방하면서 팀장들이랑 합방하면서 계속 스토리 그리면서 어쩔 수 없게 매력을 하나씩 찾게 되게 만들어야지. 그만할게요. 이게 내 스튜디오가 아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막 지금 계속 연설을 하냐면은 말할 기회가 지금 많이 없어요. 빨리 스튜디오를 완공해야지. 저도 뭐 짧게 얘기를 하는데 단타 느낌이야 지금 얘기할 때. 그래서 얘기 한 번에 후나 말씀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신규 인원들도 들어왔고 신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3,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0개 고맙습니다. NSB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건 저한테 감사해야 할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인지기한테 고마워해도 될 부분 같습니다. 아 긱스루면은 아 스트 팬분이시구나. 아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블랙을 왜 보냈냐면은 블랙밖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화이트는 수비 뭐야 자리가 티어도 남고 이래가지고 그게 맞지가 않아. 댄스를 보여주려면 그래가지고 보낸 거야.
자, 일단은 저도 말이 너무 길어졌고,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 직원, 뭐야, 사장들, 들어오세요, 사장들.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게 애들 다 나오려나 모르겠네. 오늘은, 아,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